내 안의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리, 안녕하세요. 다시 채워봐 신차입니다. 이제 마시는 글루타치온 내과 전문의들이 신차입니다. 과학적 성분 배합으로 개발한 힘찬 닥터스 리 다시 나를 힘차게 이수영이 마시는 글루타치온 힘찬 닥터스 리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 노래 들으면서 잘하는지 체크해봐요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운전중 스마트폰 절대 안돼 앞차 졸고 있다면 겸잡을요 저속 운전할 땐 비상등 켜기 적재물 관리도 절대 잊지 말아요 어쩜 휴식이 필요할 땐 화물차 라운지를 이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합니다. 사실 아직 난 내게 말 거는 법도 까먹을 때가 있어 널 처음 봤을 때처럼 말이야 지금의 난 혼자서 잠드는 것도 어려워 바보가 된 것만 같아 와. 푸른밤 옥상 달빛입니다. 불금 여행자를 위한 안내에서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 두 편을 다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항상 이렇게 모자라요? 아니, 좋은 영화를 본인이 골라주셔서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신나. 남고. 신나 죽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너무 재밌고 스승의 날을 앞으로 노리는 건가? 어떻게 이 편이 리스트에 같이 있지? 땡큐인데? 땡큐인데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 주를 기대를 하면 또 안 좋아하실래니까 네.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네,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생각하다 보면 다음 주가 맛있을 겁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위플래시 OST 중 When I Wake 들으면서 김세윤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입니다.
염증 고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디지털 보험이 뭐가 다르냐고? 실시간 보험료 확인에 자동으로 주행 분석까지 특약으로 탄 만큼만 내는 캐롯 퍼마일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 캐롯 퍼마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싶어 우리 오늘 같이
백수 피처링 조시의 보고 싶었어 들으면서 푸른밤 3부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유서유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늦게까지 라디오를 켜놓고 있다가 김세윤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FM 영화음악 로고송인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신청곡입니다. 오, 이 곡이 로고송이군요. 후렴 부분이 아주 와닿네요.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제 피디님 왜 웃으세요? 저 진심으로 불렀는데 지금. 아무튼 보고 싶은 얼굴들 하나 둘씩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 네, 푸른밤 계속 찾아와 주실 거죠? 예. 보고 싶었어. 이어지는 3, 4분은요.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도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오늘 밤 찾아와 준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들려줄 음악을 고르고 내 마음 한아름 가득 네가 있는 곳으로 네가 잠들 곳으로 보내려 해.
이 곡은 4월 26일에 발매된 조용필 씨의 신곡이었는데요. 연말에 발표할 정규 20집을 앞두고 선공개한 노래라고 합니다. 정규 20집이요? 와, 진짜 정말 가왕 맞으세요. 이게 어떻게 정규 20집을 이야, 진짜 기건됐네. 안녕하세요. 진짜입니다. 특유의 신스 사운드랑 조용필 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요, 작사가로 별밤 DJ 대장부엉 김인하 씨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완벽하네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1104님, 요즘 저의 인생 목표는 오히려 좋아 입니다. 맞닥뜨리기 싫은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면 뒤에 숨어있던 긍정적인 이유가 반드시 보이더라고요. 달자키의 인생 모토는 무엇인가요? 인생 모토, 인생 좌우명 이런 거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때마다 약간씩 바뀌는 것 같긴 한데요. 요즘에는 큰 근심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관심 없으면 행복한 거지. 뭘 더 말해,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제를 큰 근심이라고 해놨어요. 자잘한 근심까지 카운트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네, 큰 근심이 없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미즈 미도리님, 술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신분증 확인을 두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크크크, 쌩얼이었는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런 말에 기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나이를 먹었다는 뜻인 거겠죠? 크크크. 아, 시미즈 미도리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크크크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신분증 확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는 거. 어려 보인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뻐하셨다면 심리진 어머님께서는 나이를 드셨어요. 운전을 못하시나? 진짜 나이를 먹었다는 뜻인 거겠죠? 라고 마지막 문장에다가 적어놓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동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니까요. 축하드립니다. 1329님,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능성 듣고 싶어요. 아쉬운 과거를 덜어내고 나아질 가능성을 안녕하세요. 승차입니다. 멋있다. 나 자신한테 가능성을 봤다. 보통은 가능성을 자신이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고민의 한중간에 있다 보면은 가능성이 뭐야, 지금 앞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 가능성은 주변에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도 하는데, 1329님께서는 본인이 그걸 느꼈다고 하니까 이게 작은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큰 가능성,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드립니다. 요 사연은 제가 좀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능성. 그런 날이 있었지.
점점 줄어가는 의자 덤비는 동자 좁아지는 길 소리난 것도 없고 쌓인 채로 집에 왔는데요. 5살 아들이 꽉 안아주네요. 아들을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 싶습니다. 아들과 푸른밤 하루의 고단함이 다 사라지네요. 하셨어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고 화가 풀리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날 있죠. 근데 5살 천사 같은 아들 사연 보니까 왜 나는 아들이 없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정말로 살아갈 만한 힘이 팍 생길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었네요. 아, 부럽습니다. 네. 네, 현정 씨 아드님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아드님 주무시면 푸른밤 자주 와주세요. 조은진님 요즘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했더니 양 발가락에 왕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도 걷기는 멈출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걷고 있네요. 크크크. 아파도 걸어야 나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진짜 걷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뭐 날씨가 좋고 또 집이랑 걷는 곳이 좀 가깝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걸으러 나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진짜. 은진 씨를 보면서 좀 배워야겠어요. 근데 왕 무집이 잡히도록 이렇게 걷는 거는 조금 걱정되네요. 네. 적당히 하세요. 그래도 0204님 대학교를 휴학한 조카가 저희 집에 쉬러 옵니다.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무서운지 자꾸 졸업을 미루네요. 조카한테 힘들어도 오늘 하루를 책임있게 견뎌내면 좋은 결실이 올 거라고 너에게 주어진 가치를 믿으라고 얘기해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무섭다. 졸업을 미루게 된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이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도 없어져. 심지어 그리고서는 부응 뜬 채로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근데 저는 재수를 하고 중간에 막 쉬었던 기간들이 있어서 졸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졸업을 미루게 되면 서른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이공사님의 조카님께서도 정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할 그 시간들을 이왕 갖게 됐다면은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러나 저러나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 네. 옆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요. 조카분께서 좋은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조카분과 외식하시라고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515님의 신청곡 이석훈의 지붕, 박정현의 이름을 잃은 별을 위어서. 멈춰
나무 매창 착붙뿌라 하세요. 답답한 너 노와이어 착붙뿌라 움직임 너 들뜸 없는 착붙뿌라 바빠진 너 헤드일체 착붙뿌라 내 몸에 착붙어 하루가 편하니까 입어봐 느껴봐 즐겨봐 어때나는 어때나 착붙뿌라 침대에 누우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요. 아직 안 씻으셨구나. 이거 빨리 씻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안 씻고 주무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이수 씨 근데 내일 후회 안 하려면 지금 빨리 씻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끄끄한 그 느낌. 아 별로야 별로. 그렇죠. 얼른 씻으시고. 푸른밤 들으면서 서서히 정신을 바랍니다. 7050님 결혼하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장인어른 생신 파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나의 사랑 남수진 고생 많았고 앞으로 평생 사랑하자 곽진원의 나랑 갈래 신청합니다. 양가 부모님 모시고 장인어른 생신 파티를 하셨다고요? 시댁이랑 친정이랑? 오, 진짜 위아 패밀리네 진짜. 야,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일단 저는 결혼도 안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아예 잘 모르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너무 멋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님, 7050님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네,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평생 사랑하자고 하시니까요. 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하십시오. 3088님, 옥디스크의 평온한 안녕과 건강을 바라고 달자키의 씩씩한 홀로서기도 응원하며 치즈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신청합니다. 출장으로 운전할 때, 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 못 들은 날은 출근하면서 다시 듣기로 함께한 푸른밤. 고맙습니다. 늘 고마운데 오늘따라 더 고맙네요. 오, 뭐야. 내가 더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아유, 윤주 씨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주시고 또 저의 씩씩한 홀로서기도 응원하신다고 했는데 덕분에 제가 씩씩하게 지금